네, FOMC 여파로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10원까지도 오르면서 국내 증시 하방 압력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2시 구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현재까지 1.73% 정도 하락했고요. 현재까지 40포인트 내린 2,29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긴 음봉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2,310원까지도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세 계속해서 나오면서 12시 구간에는 2,300선도 이탈했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하방 압력 더욱 만들어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1.5% 넘는 하락세 연출하면서 현재 2,29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세가 뚜렷했고요. 현재까지 2,114억 정도 매도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매도 물량을 오후 들어서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036억 정도 매도우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크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까지 4,036억 정도 매수세에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하는 업종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가 크게 내리면서 업종들 낙폭 또한 큰 폭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화학 섹터가 정유주들이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내리면서 3.7% 넘게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와 항공주들 역시 내리면서 운수창고 섹터 3.5% 가까이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 정밀 섹터와 비금속 광물도 3% 넘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계 섹터도 조선 기자재 업종들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3% 가까이 낙폭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와 그리고 공급난 악재에는 철강주들 중심으로 상승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경기 방어주로 알려진 통신업종, 보험업종이 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 섹터 0.3% 가까운 소폭 상승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제철 노조 파업 예고에 중소형 철강주들 강세 보이면서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오늘도 대체로 하락불 켜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소폭 상승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저점 만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현재 강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2.3% 넘는 낙폭 만들고 있고요. 현재 가격 8만 4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주 보겠습니다. 전일 지수 하락장에서도 강세 보였던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차익실현 매물 크게 나오면서 큰 폭으로 낙폭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5.7% 넘는 낙폭 만들고 있고요. 현재 가격 46만 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도 3.3% 넘는 낙폭 만들고 있고요. LG화학도 4% 넘는 약세 흐름 보이면서 60만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오전 중에 강보합으로 전환된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0.8% 가까이 하락세고요. 현재 19만 2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는 오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현재까지 1.64% 낙폭 만들고 있고요. 현재 가격 77,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인 네이버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현재 2.6%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 상승불 전환되면서 0.3% 넘는 6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성장주들도 대체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7% 하락하면서 77만 4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방어주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도시가스 업종 관련된 종목들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플레이션 심화될 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필수 소비재들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난 이슈로 천연가스 관련주들 최근 들어 수혜받았지만 오늘은 도시가스 가격 인상 소식 전해지면서 가스주들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천리가 7.6%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서울가스도 3%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천리와 서울가스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경동도시가스와 인천도시가스로도 상승 탄력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상 수혜주 소식입니다.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영국과 스위스, 또 노르웨이까지도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다음 달 있을 국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급되는 은행주와 채권 추심주들 오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쪽에서 제주은행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은행은 유통주식 수가 적은 품절주라는 부분,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16%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푸른저축은행과 SCI 평가정보, 또 고려신용정보로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전거래량이 2.6% 가까이 낙폭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포인트 내렸고요. 73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750선 아래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낙폭 키우면서 740선 이탈했습니다. 730선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2%대 낙폭도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조금씩 낙폭 완화되면서 73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2,906억 정도 뚜렷하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 네, 131억 정도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뚜렷하게 팔고 있습니다. 2,950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네, 대체로 하락하는 가운데 HLB 홀로 상승불 지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키워드 가진 종목들 연속해서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코프로비엠 5.9% 넘는 하락세 연출되고 있고요. 또 네, 10만 1,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NF도 7% 넘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역시 3.5%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들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와 알테오젠 모두 약세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가까이 낙폭 만들고 있고요. 현재 가격 63,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 가까이 하락세 만들고 있고요. 현재까지 63,4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도 4.2%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HLB는 HLB 사이언스의 폐혈증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앞두고 네,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 넘는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격 43,15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JYP 엔터가 오늘 외국인 쪽 수급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9위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으로 다시 전환됐고요. 현재 1.3% 하락한 59,6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동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리면서 3% 가까운 낙폭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곳에서는 착용 의무가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인원 제한 없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일부 화장품주들 탄력 강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이 6%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대봉 LS도 4%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전부 다 윗골이 달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비해선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주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과 프랑스가 제7차 신산업 기술 협력 포럼에서 자율주행과 배터리 분야 같은 이런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율주행과 헬스케어 또 IT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로 408억을 공동 지원하면서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성과를 냈었는데요. 이러한 국내외 자율주행 산업 지원 관련된 이슈들 거듭 반복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칩스앤미디어가 5.8% 넘게 상승불 켜고 있고요. MDS테크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6% 정도 상승한 17,750원 터치하고 있고요. 이어서 텔레칩스와 코리아FT, DA테크놀로지까지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